요즘 국내에서 냉동 상태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수입산 순살 닭과 그리고 같은 부위의 국내산 닭을 준비했습니다. 육안으로는 확실히 구분이 갑니다. 이게 수입산 냉동 닭이고요. 그리고 국내산입니다.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닭을 염지 작업 없이 튀겨서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. 이게 수입한 거고요. 그리고 국내산 닭입니다. 냉동이었다가 해동한 수입닭, 그리고 신선한 국내산 냉장닭, 맛 차이가 날까요? 먼저 냉동이었던 수입산 닭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염지 작업을 거치지 않아서 그런지 싱거운데요. 제가 이전에 먹던 닭하고는 맛이 차이가 있습니다. 뭔가 퍽퍽하면서도 닭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러면 국내산 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확연하게 부드러운데요. 그러나 염지 작업을 거치면 이런 원재료의 신선함은 사라지고 양념 맛만 남게 됩니다.